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닷새 만에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사건 발생 2년 8개월 만에 검찰이 가해 혐의를 받는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0월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한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수건으로 때리고 발을 잡더니 거꾸로 들어올립니다. 신생아실에 있던 아영이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의식 불명에 빠져 4살이 된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기계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우유를 1시간 걸쳐서 먹이고 척추 반응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만지면 이렇게 몸을 약간 비튼다든지. 검찰은 간호사 A씨가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고 신생아 1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A씨가 CCTV에 드러난 신생아 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7차례에 걸친 법의학 감정과 아영이를 진료한 의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아영이 머리 상처는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졌을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상처이며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들이 A씨를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가족이 일단 행복을 파괴했다. 어떤 그런 개념을 봤을 때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앞으로도 제가 또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봐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병원의 관리가 얼마나 좀 엉망으로 됐는지. 검찰은 A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의사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3년 가까이 진행된 1심 재판 결과는 다음 달 22일 결정됩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